중국의 항공모함이 미국을 절대 이기지 못하는 이유를 아시나요? 안녕하세요, 지식스토리입니다. 항상 미국의 해군력은 엄청나다, 다른 나라와 비교도 할 수 없을 정도로 강력하다, 이런 말들이 매우 많이 돌아다닙니다. 하지만 왜, 어떻게, 얼마나 더 강력한지는 잘 모르죠. 이번에는 미국의 항공모함 전력이 왜 다른 국가와 비교도 할 수 없을 정도로 강력한지 그 이유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항공모함이란 매우 간단하게 말해서 비행기를 싣고 다니면서 전투를 치르는 함정인데요. 과거에는 항공모함이 그리 큰 역할을 하지 못했습니다. 이때 해군의 주된 전력은 강력한 전함이었으며 함정 위에 있는 비행기는 하늘을 날면서 어느 방향에 어떤 적이 있는지 알려주는 초계기에 불과했습니다. 하지만 항공기가 진화를 거듭하면서 화력이 점차 강력해졌고 적들을 공격하기에 특화되기 시작했습니다. 결국 세계 각국은 공격을 목적으로 한 항공기들을 싣기 시작했고 이에 맞는 전용 함정인 항공모함도 만들었습니다. 특히 해전이 주를 이루었던 미국과 일본의 태평양 전쟁은 항공모함의 전쟁이라고 봐도 무방할 정도로 항공모함의 위력과 활약은 엄청났습니다. 함재기에서 발사되는 어뢰와 폭탄들은 적의 함정들을 영원히 바닷속으로 가라앉혀버렸죠. 미국은 이렇게 항공모함을 이용한 전투를 수도 없이 치른 경험을 토대로 세계에서 으뜸가는 항공모함 운용국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항공모함은 미국뿐만 아니라 영국과 러시아도 대형 항공모함에 속하는 만재 7만 톤의 항공모함을 각각 보유하고 있습니다. 영국은 두 척이나 보유하고 있죠. 그리고 그를 이어 만재 4만 톤에 불과하지만 핵추진 방식의 항공모함인 샤르 드골급을 보유한 프랑스도 있습니다. 중국도 우크라이나가 팔아넘긴 항공모함 한 척과 자신들이 새로 건조한 항공모함 한 척이 있으며 이탈리아, 스페인, 인도도 경항공모함과 중형항공모함을 보유 중입니다. 태국도 항공모함이라고 분류되는 것을 갖고 있지만 우리나라의 상륙함정보다 작아 예외로 하겠습니다. 이렇듯 나라가 조금 강하다 싶으면 항공모함을 모두 갖고 있는데요. 우리나라도 이후 경항공모함인 3만 톤급 항공모함을 건조하겠다고 밝혀 곧 항공모함 보유국이 될 전망이기도 합니다. 이 많은 국가들 중에서도 특히 미국의 항공모함이 가장 우월한 이유는 크게 다섯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이유는 바로 크기입니다. 미국을 제외한 나라 중에서 가장 큰 항공모함은 만재 배수량 약 7만 톤 규모입니다. 배를 물에 띄워놨을 때 7만 톤에 달하는 물이 밀려난다는 것인데요. 미국의 표준 항공모함인 니미츠급은 11만 톤에 달하는 규모입니다. 이 4만 톤의 크기에서 오는 차이는 엄청납니다. 먼저 모든 것이 규모가 훨씬 큽니다. 함정에 있는 엘리베이터조차 큰데요. 보통의 항공모함에서는 함재기를 한 번에 한 기씩 올려야 하는데 니미츠급은 한 번에 두 기씩 올릴 수도 있습니다. 이는 함재기를 빠르게 작전에 투입하는데 매우 큰 도움이 되었죠. 이뿐만 아니라 함재기가 출격할 수 있는 공간도 많습니다. 니미츠급 항공모함은 총 4군데에서 함재기를 출격시킵니다. 그래서 한 기가 출격할 때 세 기는 대기를 하고 있고 그 다음 차례대로 하나씩 출격하는 것이죠. 전부 출격하고 나면 1번 자리에는 또 다른 함재기가 대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쉬지 않고 계속해서 함재기를 띄울 수 있죠. 나머지 국가들은 단 두 군데에서만 함재기 출격이 가능한데 엘리베이터의 크기와 출격 장소의 차이가 함재기의 투입 속도를 급격하게 변화시킵니다. 또한 함정이 커지면 당연히 격납고도 커져 함재기도 많이 실을 수 있죠. 예를 들어 4만 톤급 항공모함, 즉 중형 항공모함인 샤르 드골급 항공모함이 최대 40기의 함재기를 실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7만 톤 정도 되면 뭔가 70기 정도는 실어야 할 것 같지만 60기도 제대로 싣기가 힘들다는 것이죠. 게다가 중국의 랴오닝 항공모함은 7만 톤인데도 불구하고 함재기를 40기도 제대로 운용하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만재 11만 톤에 달하는 미국의 항공모함은 무려 함재기를 90기까지 우겨넣을 수 있죠. 다른 나라의 항공모함에 비해 1.5배에서 2배 이상의 함재기를 싣고 다니는 것은 항공모함이 낼 수 있는 화력이 비약적으로 올라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단순히 함재기 탑재량이 많아지는 것으로 끝이 아닙니다. 이것이 바로 두 번째 이유인데요. 바로 함재기의 다양한 종류입니다. 함재기를 많이 올려둘 수 있다고 90기를 전부 다 슈퍼호넷으로 올리지 않습니다. 수송기, 링스 헬리콥터, 조기경보기, 전자전기 등 수많은 종류의 작전지원 함재기를 싣습니다. 특히 조기경보기와 전자전기는 매우 중요한데요. 조기경보기가 있으면 매우 멀리 있는 적을 탐지할 수 있고 적의 위치나 수량, 무장의 종류를 미리 파악하고 전투를 치를 수 있습니다.
또한 전자전기는 적의 방공망과 적 전투기의 탐지 능력을 무력화시켜 아군의 전투기를 보다 안전하게 활동하도록 도와주죠. 하지만 중국의 항공모함들은 조기경보기를 운용할 능력이 부족해 대신 조기경보 헬리콥터를 운용하고 있습니다. 이런 조기경보 헬리콥터는 항공모함 근처에 떠다니면서 주변을 관찰하는 데에서 그치고 맙니다. 전자전기도 마찬가지로 미국 이외에 제대로 운용하는 국가가 없죠. 즉, 다른 나라들은 항공모함 위에 공격기와 전투기, 헬기만을 싣고 다니며 프랑스 정도는 되어야 겨우 조기경보기를 운용할 수 있습니다. 반면 미국은 함재기를 종류별로 운용하면서 상황에 맞는 조합을 꾸려 출격시킬 수 있죠. 대표적으로 스트라이크 패키지가 있는데 우리말로는 공격 편대라는 것입니다. 그냥 전투기만 우르르 몰려가서 공격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가지 함재기를 함께 데리고 가는 조합입니다. 예를 들어 적국의 원자력 발전소를 공격한다고 가정하면 원자력 발전소를 부술 공격기와 적의 방공망을 무력화시킬 전자전기와 방공망의 위치를 파악할 조기경보기 그리고 낚시를 시도하는 와이드 위즐 전투기가 함께 출격합니다. 멀리 있는 목표물을 타격한다면 여기에 공중급유기도 함께 가죠. 먼저 조기경보기가 적의 전반적인 전력을 탐지하고 방공망의 위치 등을 분석해 편대에 공유합니다. 그리고 낚시꾼 전투기들이 방공망 근처로 먼저 달려가 어떤 방공망이 위험한 것인지 파악하기 위해 조준을 당합니다. 이때 조준을 시도한 방공망들은 전자전기가 마비시키거나 공격기가 부숴버리게 됩니다. 이후 공격기가 방공망을 피해 적진에 들어가게 되고 발전소를 부숴버린 뒤 안전하게 빠져나오는 것이죠. 만약 전투기만 갔다면 갑자기 튀어나오는 적의 전투기나 대공 요격 시스템에 막혀 공격에 실패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미국은 이런 스트라이커 패키지를 운용할 수 있는 수많은 종류의 함재기가 있기 때문에 전투기나 헬기, 공격기 정도를 운용하는 다른 항공모함과는 차원이 다르다고 볼 수 있습니다. 또 미국의 함재기는 다른 나라와 다릅니다. 미국의 모든 함재기들은 모두 함재기용으로 특수 제작한 것입니다. 보통 국가의 재정 상황 때문에 함재기용으로만 기체를 제작하지 않고 공군용 기체를 만든 뒤 항공모함에 올라갈 수 있게 개조하거나 개조조차 하지 않고 항공모함에 그냥 태우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미국은 항공모함에서 운용하기에 최적화된 함재기만 올리는 것이죠. 예를 들면 엘리베이터나 격납구와 규격을 맞춰 수납 효율을 좋게 만든다든지 바닷물에 장기간 노출되어도 문제가 없는 재질로 제작해 녹이 새지 않게 하는 등 여러 장점이 있습니다. 게다가 기본적인 능력으로만 비교해봐도 미국의 주력 함재기인 FA-18EF 슈퍼훈의 전투기나 F-35와 같은 쟁쟁한 함재기와 비교조차 할 수 있는 나라가 없습니다. 영국은 F-35를 함께 운용하고 있으니 논외로 하면 중국의 J-15, 프랑스의 라팔 등 딱히 비교해볼 만한 상대가 없습니다. 세 번째 이유는 바로 원자력입니다. 세계에는 수많은 항공모함들이 있지만 원자력으로 추진되는 항공모함은 미국과 프랑스밖에 없습니다. 프랑스의 샤를 드골 항공모함이 바로 원자력 추진이죠. 미국의 모든 항공모함들은 원자력으로 추진되기 때문에 세계 어디든지 문제없이 갈 수 있습니다. 연료가 필요 없어 작전 반경이 무한대이기 때문이죠. 이것은 중간중간 유조선을 만나 기름을 공급받거나 항구에 돌아갈 필요가 없다는 말이기에 대항에서 전투하기에 매우 적합한 구조입니다. 게다가 이 증기를 이용해 캐터펄트를 구현했습니다. 캐터펄트는 항공모함에서 비행기를 이함시킬 때 바퀴를 잡고 밀어주는 장치입니다. 덕분에 짧은 거리에서도 문제없이 함재기를 띄울 수 있고 더 큰 기체도 문제없이 운용하게 된 것이죠. 이런 사출기가 있는 항공모함도 미국의 니미츠와 포드급 그리고 프랑스의 샤를 드골을 제외하면 단 하나도 없습니다. 이런 사출 장치가 미국 항공모함에는 네 군데에 설치되어 있어 네 개의 기체를 돌아가면서 빠르게 출격시킵니다. 한 척당 하루에 240번에서 270번을 출격시킬 수 있는데요. 대형 항공모함인 영국의 퀸 엘리자베스급이 하루 100회 출격을 겨우 할 수 있는 수준이라고 합니다. 중국의 랴오닝 항공모함은 100회도 하지 못할 것으로 추측되죠. 심지어 미국은 극한으로 빠르게 출격시킨다면 1분에 12기의 슈퍼호넷 전투기를 출격시킬 수 있습니다. 다른 나라는 분당 한두 기를 겨우 보내는 것과 비교했을 때 압도적인 차이가 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네 번째 이유는 보급과 경험입니다. 원래 항공모함을 운용하다 보면 엄청나게 많은 물자들이 계속해서 필요하게 됩니다. 물론 항공모함 자체의 연료는 필요가 없지만 위에 올라간 함재기들의 기름은 계속해서 필요하고 장병들의 식량과 탄약 등 보급이 필요한 물자가 너무 많죠.
하지만 미국은 세계 곳곳에 한국만이 정박할 수 있는 규모의 해군 기지가 있으며 미국 본토와 해군 기지 그리고 한국만을 이을 수 있는 매우 거대한 해상 수송 보급로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즉 미 해군의 한국만이 세계 어디에 있든 상관없이 한국만에 물자가 부족해 전쟁 수행 능력이 떨어질 일이 없습니다. 한국만을 대항에서 운용하기 위해 진짜 중요한 것이 보급인데 이런 보급로를 과거부터 갈고 닦아온 것이죠. 또한 미군은 세계에서 가장 많은 한국만 운용 경험이 있습니다. 따라서 한국만 전투에서 발생하는 모든 상황에 대한 매뉴얼이 거의 완벽하게 정리되어 있습니다. 다른 나라들은 갑자기 한국만에 문제가 생긴다면 문제 해결 능력이 부족하지만 미국은 웬만한 문제는 그 자리에서 해결하고 작전을 지속하는 것이죠. 마지막 다섯 번째 이유는 양입니다. 위 네 가지의 이유만 들어도 미국의 한국만이 가장 강력하다는 것은 세상 누구도 부정할 수 없습니다. 이런 한국만이 단 한 척만 있어도 대단한데 미국은 무려 11척이나 운용하고 있죠. 11만 톤 규모의 슈퍼 한국만을 11척 운용하고 있는데 남은 모든 나라의 한국만을 합해봤자 10척 정도입니다. 그마저도 규모가 훨씬 작기 때문에 비교 자체가 성립이 되지 않는 것이죠. 미국은 이런 미친 항공모함을 딸랑 하나만 몰고 다니는 것도 아니고 수많은 이지스 함정과 기뢰 제거함 등을 포함한 항공모함 전단을 꾸려 활동합니다. 세계 최고의 방공 시스템을 갖고 있는 이지스 시스템에 장착한 구축함과 순양함이 한 항공모함에 적어도 8척 이상 붙어 항공모함을 지키고 있습니다. 게다가 만재 4만 5천 톤 규모의 강습 착륙함까지 데리고 다니는데요. 이 강습 착륙함 위에는 F-35 해리어와 같은 수직 이착륙기를 최대 30기에서 40기 정도를 운용합니다. 즉 다른 나라의 중형 항공모함 정도 되는 친구들이 미국에서는 그냥 항공모함을 호위하고 보조하는 역할을 맡죠. 미국은 완벽한 수준의 항공모함 전단을 꾸려 활동하고 있습니다. 이외에는 영국, 러시아, 중국 정도가 그나마 항공모함 전단을 꾸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미국 정도의 방어 시스템과 공격 시스템을 꾸리지 못했고 보급 라인을 제대로 구축하지 못한 상태입니다. 사실 중국뿐만 아니라 그 누구라도 미국의 항공모함 전력을 이길 수 없는 것이 명백한 사실이죠. 이렇게 미국의 항공모함이 세계에서 가장 압도적인 이유들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현재 중국은 이런 미국의 항공모함 전력을 따라잡겠다고 엄포를 놓은 상태입니다. 과연 먼 미래에는 중국이 미국의 항공모함 전력을 따라잡을 수 있을까요? 영상을 재미있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지식스토리였습니다.